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태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좀 기반이 된 종목들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형 모바일 및 태블릿 TV 디스플레이, 이제 이 기구물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여 이제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의 부품을 조립하는 1차 협력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매출처는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폴더블폰, 뭐 제트플립이라든지 아니면 폴드 이런 핸드폰의 이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공사 같은 경우에 실적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의 선행 개발에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폴더블 부분의 이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은 증가 수혜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의 경우에는 무려 50%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6%나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권과 예상치를 40%가량 넘어서면서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더블폰 관련 광학 필름, 이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폰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면은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4분기 실적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로 넘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 정말 단기간 안에 크게 급등했던 이런 끼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급등이 나온 만큼 빼지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한 8월부터 올해 8월 구간까지, 올해 구간까지 무려 1년간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 이런 폴더블폰이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한번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시세가 나아진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아진 만큼 한번 눌러준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 바닥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현재 상승 탄력에서 지지점을 밀어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 바닥 구간이 21,000원 부근을 이탈할 경우에는 가급적 이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 27,500원, 이 전고점 요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32,000원 부근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단기적 관점에서도 유효한 종목이다. 그리고 단기 증시 계속 끌고 가셔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기간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물량이 크게 나가지를 않았어요. 물론적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노려볼 만한 매수 단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세경 하이테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